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2년 5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은 모처럼 정말 오전에서 오후까지 쭉원의이 상승 네, 수급도 이제 외국과 기관이 대량 순매수를 이제 하면서 어, 참 금요일날 아주 좋은 마감을 해줬는데요. 뭐 아직 뭐 시장이 완전히 뭐 돌아섰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오늘은 굉장히 좀 좋은 어떤 모습으로 예, 막판까지 유지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어, 특히 이제 중국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경기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아, 뭔가 좀 조치가 취해지고 부양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안도감, 신뢰감을 좀 주게 된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상해 증시도 밑에서 굉장히 좀 올라왔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 좋은 어떤 흐름으로 좀 연결됐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 오늘 성장 섹터, 특히 바이오 섹터가 가장 강했는데요. 음, 바이오 주들이 사실 정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죠. 대부분. 네, 그래서 오늘 뭐 차트를 하나씩 좀 보면서 한번 체크해드리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부터 열리죠. 네, 가장 모멘텀이 큰 산업,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정상이 모두 삼성 평택 공장에 모여서 삼성이 이제 거기서 또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죠. 또 어떤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점증하는 그런 구간이라 보여지고요. 뭐 그런 내용들 같이 체크하면서 오늘 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수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1.8% 상승해서 9.4조 거래대금 적지 않았습니다. 2639포인트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650종목. 예, 뭐, 완전히 압도적으로 많았던 흐름. 그리고 코스닥 증시 비슷하게 1.8% 상승. 879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도 조금 늘어서 8조 원 수준. 상승 종목 수 970종목. 하락 종목 수도 꽤나 많았어요. 400종목 정도. 예, 그래서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좀 꽤나 됐다. 그리고 오늘 완전히 수급이 베스트 했어요. 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거의 2,000억 순 매수. 기간이 8,300억 순 매수. 개인 1조 물량을 걷어간 거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각각 외국인 기관이 천억씩 순매수를 해 줬고요. 특히 선물 쪽에서 만 개억 넘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좀 대량 선물 순매수가 좀 벌어지면 이어지면 어... 추세 전환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컸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많이 눌려 있었던, 터널을 지나고 있던 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치고 올린 거는, 시장 가장 밑바닥의 심리가 좀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들 정도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미국장은 뭐, 보압 정도 마감했습니다. 예, 네, 보압 정도 마감했고, 그, 오늘 일본 증시가 1.27% 상승. 그리고, 오늘 중화권이 좀 좋았죠? 항생이 3.3% 강세. 그리고, 아이고, 잠시만요. 차트를 같이 보면서 홍콩 증시의 지금 차트룸입니다. 네. 어... 상해 증시, 아니, 대만 보죠. 대만 0.78% 강세, 그래서 중장기 평은 좀 지지받아주는 형태가 되고 있고 상해 증시가 1.6% 강세예요. 네, 보시면, 음.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증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까지는 아니지만 20일 선을 21선을 여기서 네, 지지받고 돌파를 해줬다는 부분은 앞서에 여기서 꺾였잖아요 네, 여기서 저항받았고 저항받고 저항받다가 여기는 지지받고 네,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 단기 바닥은 좀 탈피했다 이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고 그냥 뭐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전히 여기서 이렇게 부셔버렸잖아요 완전히 붕괴 중장기평선까지 완전히 그냥 붕괴시킨 흐름으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3월 초가 이번 단기 하락의 어떤 이제 출발점이었는데 그 출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탈피를 하는 그런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다. 오늘은 완연하게 완벽하게 22선을 탈피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와줬다. 정보가 나섰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신뢰를 준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특히나 이제 원 달러 환율 같은 것 자체가 중국에 이제 많이 연동되잖아요 지금 에, 거의 프록시죠 연동되는 그래서 민감도를 중국 증시 그리고 위안화 환율에 같이 연동되는 흐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 원 달러 환율까지 중국 증시의 강세 그리고 어떤 금리 인하 어떤 그런 기조 이런 것들이 원, 원달러 환율의 어떤 약세를 좀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자금들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단기 고점을 형성하려는 형태가 보여진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굉장히 컸던 거는 굉장히 큰 의미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그큰 변동성에서 예, 다음주는 조금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려는, 전반적인 어떤 요건들, 음, 매코로 환경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어, 금요일에 어떤,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죠. 코스피 차트도 최근에 이제 미국장이 이제 막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사실. 미국장이 보시면 낯싹으로, 예, 전저점 깨려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좀 방어적으로 이렇게 올려 세웠어요. 오늘 장대 양봉을 올려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하고 좀 비슷한 어떤 궤적을좀 보였죠? 최근에 좀 강세를 좀 튀는 형태. 하지만 뭐 코스닥이 아직 21선을 강하게 좀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 코스피도 강하게 21선을 아직까지는 돌파 못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일단 조금 확인들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번 주 마무리를 좀 지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 수급은요, 외국인들이 한2천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골고루 좀 매수했던 것 같아요. 음식료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585. 오늘 LG 화학이 굉장히 좀 강했죠. 8% 넘는 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종목을 보면서 이제 뭐 수급도 같이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쪽으로도 오늘 수급들이 좀 들어왔고, 기아, 현대차 이런 쪽, 뭐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낙폭이 과대했던 또 성장 섹터군들이 음, 오늘 수급을 붙이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LG와 8%가 좀 두드려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4%대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4% 강세 크래프톤이 8%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7%대 강세를 보였네요. 셀트리온도 2.8%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래서 성장주 중심으로 포스코케미칼이 6% 강세 코스피는 요랬고요 코스닥 쪽도 에코프로비엠 시총 1위 2차전지 대장이죠 3.9% 강세 LNF가 어제 이어서 또 오늘 1.6% 강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모처럼 좀5.7% 강세를 좀 보였네요 HLB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형태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같은 또 이제 최근에 낙폭이 커턴 게임주들도 아, 4에서 6% 강세를 보였고요. 알테오젠이라든지 시젠 뭐 이런 어떤 그 hlb 생명과학 같은 또 이제 바이오 섹터의 어떤 주도주군들도 사실상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낙폭과대 그리고 또 성장 섹터 중심 바이오 섹터의 또 강한 어떤 반등 흐름 지시 셀6.8% 레고 캔바이오 6% 강세. 그래서 오늘은 좀 두드러졌네요. 오스토코텍도 9.8% 강세.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오랜만에 이제 바이오 섹터를 많이 설명드렸었으니까 바이오 기업들 어떤 흐름들 궤적들을 한번 좀 보면 최근에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초가는 마이너스 2%지만 플러스로 마감하죠. 예, 네. 마이너스 3%로 출발했지만 지난 5월 12일도 어, 양복으로 마감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수개월 반복되는 어떤 흐름들이 펼쳐지면서 저점을 높이는 어떤 모습들이 전개되면 바닥이 확인됐다 바닥이 완성되어 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음, 저같은 경우 이제 어 그런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어 뭐랄까 고점의 어떤 지후나 패턴 그리고 바닥의 지후나 패턴들을 확인하는 어떤 그 여러 어떤 패턴들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네오이멘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흐름을 보면 지수 빠지는데 크게 안 밀리면서 네, 변동성이 감소하고 네,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5일선, 20일선을 차례로 돌파하는 흐름들 전저점을 살짝 깼다가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들 이런 것들 또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크게 움직임 없이 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형태들이 결국은 이제 전체 어, 섹트의 어떤, 어떤 어, 뭐라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 그런 형태다 알테오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지수 최근에 약세에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 이런 것들이 네,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예, ABL 바이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바닷권을 형성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아 저기가 바닥이었구나 이런 식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이 그런 지점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 오늘 nk맥스는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이미 이제 중장기평 위에 있다는 것은 지금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강한 모멘텀을 좀 내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표, 이제 흐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재료나 이슈나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돈이 가장 빠르잖아요 돈이 가장 빠르다는 거니까 그 돈의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돈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해석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어떤 뭐 경기를 선행하는 또 어떤 재료를 선행하는 사이클을 선행하는 모멘텀을 선행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아... 짐작해 볼수 있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트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내 퍼가 있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음, 부분들. 오늘 제넥신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8.97%. 제넥신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60일 선을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어떤 흐름들이 추세가 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패턴이 될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 그런 구간까지 많이 내려와 진는것 같아요. 그런 것들, 녹십자도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녹십자도 보시면 최근엔더 이상 크게 안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보시면 저점이 여기잖아요. 저점을 좀 높이다가 다시 또 내려갔는데 다시 전저점을 안 깨면서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흐름들이 종목별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네, 섹터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는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어, 진호맨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아직 보여지진 않네요. 예, 보여지지 않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또 기업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죠. ST팜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장기 평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아내면서 예, 전저점이 여기인데 전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지지를 받는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수급이 예, 들어오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툴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전저점이 여기인데 그 저점까지 안 내려가고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팡 튀죠. 오늘 9.7% 튀었네요. 중장기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어떤 형태의 수급들은 있지만 그래도 저점을 높이려는 어떤 움직임들은 결국은 바닥의 어떤 형성 과정을 거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 부근보다 높은 위치에서 전저점이 여기잖아요. 전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예, 돌림을 주는 시세 흐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또 바닷건 형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메디포스트 같은 기업도 오늘 5% 상승했는데 전저점이 여기인데 그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어떤 형태의 모습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추세가 전환됐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어떤 거량이 실리는 형태,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바이오 섹터가 센티가 완전 풍향계가 돌려지는 형태,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 바닥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패턴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구간부터는 너무 부정적인, 에, 뭐 절망적인 어떤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우호적인 시각들을 가져볼 수 있는 어, 구간이 아닐까. 바이젠셀도 점진적으로 21선까지 돌파시키는 형태. 예, 오늘 딱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가 또 풍향계의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기업들이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중장기선 입형을 굉장히 돌파를, 아니, 그, 붕괴를 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그래서 오늘도 1.5% 중장기평 부근에서 이제 조정을 받으려는 형태, 전저점 부근을 깨지 않으면서 지지를 받는 형태, 이런 형태들이 우호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셀트론 같은 경우가 좀 아쉽죠. 사파하락대를 음, 거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 참 여기서 좀 돌아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에, 전체 이제 바이오 전체 센티가 좋아지면 뭐셀트론 그룹주도 당연히 우호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점을 확인하려는 모습들이 뭐 확실히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셀트론 헬스케어, 에, 셀트론 제약도 뭐 차트 이제 다를 게 없겠죠. 삼사가 비슷한 흐름들, HLB가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 이제 시총이 높은 종목 중에서는 가장 셉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보시면 차트도 중장기 평을 완전히 돌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강력한 매물 때는 흡수를 한 거예요, 소화를 한 거예요. 그만큼 어, 삼상에 대한 어떤 그 승인, 그부분 예, 성공 그런 부분이 에, 굉장히 좀큰 거죠. 그리고 이제 레고캡바이오 같은 기업도 최근에 낙폭을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환경 하에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때가 보통 바닥을 형성하려는 어떤 지점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때 에이비엘바이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뜬금없는 루머로 인해 12% 빠졌잖아요. 그래서 요때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뒤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오네요. 이런 형태가 나올 때가 거의 대부분 바닥 권이던데 어쨌든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죠 저점은 이 종가 기준으로 저점 높였죠 예, 그래서 중장기 평선부분만 잘 소화를 하면 하반기 또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그런 우호적인 어떤 패턴들이 좀 순차적으로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바이오 이 쪽에 이제 리포팅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네요. 예. 네. 하나 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산업 리포트인데요. 하반기 전망에서 이제 터널에서 방향 잡기라는 제목. 제목을 잡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정말 터널의 어떤 느낌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터널을 지나는 제약바이오. 그래도 바닥에 가깝다. 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하락 요인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신약, 그, 할인율이에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 바이오만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 뭐, 전 세계 다, 이, 금리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매크로단의 어떤 수급들이 빠져나가면서, 바이오가 완전히 그냥, 내리, 막기를 걸었던 걸로 보면 될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또, 개별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R&D 성과라든지, 음, 요런 것들. IPO 시장도 많이 냉각되어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발행 시장에서도 졸리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섹터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었고요. 이게 뭐 단기간에 해소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하반기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어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빵 나오면 이제 섹터의 투심이 완전히 그냥 갑자기 돌아설 수 있죠. 예, 바이오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신약들이 실제적인 어떤 뭐 퍼포먼스를 내준다면 HLB에 또 그런 것들이 또 실제적으로 어, 풀 데이터가 와 대단한데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나온다면 시장의 센티가 섹터의 센티가 확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리포트에서도 음, 바닥에 가저, 가까워졌음은 분명하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 전, 전체 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당시 수준에 도달. 그만큼 되돌림으로 다 내려왔다는 거죠.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습니다, 별로. 바이오 섹터는. 그리고 이제 보유 현금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아진 글로벌 바이오텍의 비율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만큼 이제 뭐, 하여튼 뭐 떨어질 자리가 별로 없는 그런 지점까지 왔다. 바이오 기업들이 데스밸리를 지나는 현재 상황은 좋은 기업을 바이앤 홀드하기엔 좋은 시점이다. 실적 성장 유의미한 R&D 성과를 낼수 있을 업체 주목하자. 이제 종목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모든 종목이 움직이진 않을 거고 그래서 현실적인 내러티브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약 기업들이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스토리죠. 내러티브예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신약 개발 비즈니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네. 근데 뭐 사실, 실망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내러티브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계속 약화되면서, 예, 사실, 예, 꺾인 거죠. 예. 그래서, 현실적인 내러티브를 위한 추가 기준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기대감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좀, 딱, 그, 예? 우리가 어떤 마을에 가면 딱, 버팀목에 나무가 하나 큰게 있잖아요. 막, 몇백년된 나무. 예, 그런 상징적인 어떤 존재가 필요해요. 사실, 내러티브를 하려면.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뭐가 나와줘야 된다. 성공 사례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테마가 아닌 회사의 어떤 역량과 방향성에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뭐, 저도 뭐 항상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 요 리포트에서는 대웅제약, 에스케바이오팜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요두 종목은 저도 이제 우호적인 시각들 많이 들었는데요. 관심 종목은 JW중해제약, 그리고, 레고 캔바이오. 중의 지역은 제가 뭐 커버하는 지 오래됐는데, 수액제 매출 정상화, 리바로젯 매출 본격화 통한 호실적.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뭐, 바닥은 가까워져 오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바이오 기업이 또 발표한 내용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NK맥스 인데요. 국제인제 학회. 예, 유전자 세포 치료 학회라고 있네요. 처음 들어봤네요, 저도. 여기에서, 어, 그, 육종암. 뼈에 이제 그 생기는 암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섭다고 해요. 지금 치료제도 없는 시기고. 그래서 슈퍼NK 육종암 치료 효능을 발표했는데, 7명 중에서 6명이 안정병면이 확인했다. 어, 굉장한 성과를 냈는데요. 어, 질병 통제율 자체, DCR 자체가 77.8%를 기록하면서, 어 뭔가 이제 퍼스트인 클래스 치료제 어떤 가능성을 뭐 보여줬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까 맞을까요? 어쨌든 자가만역이기 때문에 좀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난치성 암입니다 희귀성그래서 전이가 빠르고 재발이 쉬어서 사망률이 높은 그런 암종이다 보니까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쪽에서 이런 효과를 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심도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임상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가 그리고 세포치료제다 보니까 부작용이 현재 적죠 없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어떤 결과물 아닐까 싶습니다 NK맥스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FDA로부터 슈퍼NK와 함께 면역관문 억제제인 바벤시오 또는 키트루다를 병영투여하는 코호트사를 추가 승인 받았다 해서 면역하암자와 같이 쓰는 병영 쪽으로 아마 이제 FDA 임상 승인을 아마 추진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요거 앞으로 또 어떤 결과들을 낼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상당히 포텐이 클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그 반도체 저기 가장 화두가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 한국과 미국의 이제 정상이 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동시에 방문하는 건 처음 본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정 부회장이 직접 안내를 하기 위해서 뭐 지금 공장까지 뭐 하루 가동 중뭐 공사 중단한다나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공정의 차세대 반도체를 여기서 선보인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기술력을 적극 알릴 것으로 보인다 해서 반도체가 화두가 되고 반도체 주목도가 커지는 그런 어 국제적인 어떤 행사 그런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국제적인 마케팅을 여기서 좀 버리게 될것 같아요. 국, 국제적으로 관심도가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아시아 첫 순방 국가로 이제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외신에 대한 보도들도 많이 쏟아질 것이고 또 이제 TSMC랑 삼성전자가 사실 또 바운드리 쪽에서 경쟁사인데 3나노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TSMC보다 이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요걸 이제 여기서 기술적으로 보여준다. 이거는 정말 돈안 내고 마케팅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국제적인 어떤 그 어떤 경연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기술을 보여준다. 상당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아, 모멘텀이 좀될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뭐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여러 어떤 그 기업 CEO들 에, 데리고서 이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해외에 갈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가 여기서 3나노 제품의 기술력을 이제 보여주고 또 같이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하는 뭐각 기업들 뭐 예를 들면 퀄컴의 어떤 CEO 이런 분들이 또 어, 이런 걸또해서 이제 또,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모멘텀의 사업은, 산업은 반도체일 것이다. 우리가 좀 예상해 볼수 있고요. 내일부터 있으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한번 계속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원의 동시 순매수 종목은요. 최근에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이 조금 수급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 1, 2위를 차지했고, 카카오, 크래프톤, 낙포이 컸죠? 500억대씩 들어왔고, 삼성 SDI, 현대차,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NC소프트, 최근에 좀 흐름들이, 예, 바닥을 좀다질려는 형태인 것 같고요. 포스코 쪽으로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서는 2차전지, 바이오 쪽, 반도체가 뭐, 완전히 차지했네요. 에코 프로뱀, 셀트론 헬스케어, 대조전자, 대료. 그리고, 어, 게임주 쪽으로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온 형태가 나왔네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가 각각 100억, 110억대. HLB도 88억 정도. 예. 그래서, 반도체 쪽도 하나 마이크론, 동신 세미캠, 이렇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어, 오늘 수급 동반해서또 외국인의 대량 선물 순매수까지 좀 동반되면서, 어, 일단 다음 주까지 보면 알겠지만 단기 바닥을 좀 형성하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장이렇게좀 이슈랑 정리를 해 봤는데요. 오늘은 뭐어 종목 체크 드리면서 이슈까지 같이 좀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어한 주에 마무리 뭐 금요일이 좀 괜찮게 마감이 된거 같고요. 그게 또 수급 동반해서 또 좋아졌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 주 조금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어, 한편으로, 이제, 이번 주에 큰 사건, 결국 이제, 코인 쪽에서 뭔가 좀 리스크가 크게 발동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뭐, 금융, 뭐, 우리 금융기관이라든지, 예, 기업단에서 뭐, 부실해진다든지, 뭐, 부도 위험이 있다든지, 뭐, 이런 리스크는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코인 쪽에서 이렇게 한 방에 수십조 원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는 사실상 뭔가 좀, 어, 위기? 위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위기 어떤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뭐, 테더, 스테이블 코인, 요런 쪽이, 또, 자금이 이탈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주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지금 먹구름을 지나고 있죠? 인플레 환경에서.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항상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절망적인 부분에서 시장을 떠나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장을 관찰하고 추적하면서, 그 끝에는 또 추세가 전환되는 그 점에서는 또큰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주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